발사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엔진, 그리고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연료를 담을 수 있는 추진제 탱크.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고 테스트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완성된 추진제 탱크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최첨단 우주 산업이지만 많은 부분이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 수작업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추진제가 필요하다. 많은 추진제를 담아야 하지만 추진제 탱크는 얇고 가볍게 만들어져야 한다. 더 많은 페이로드를 우주에 수송하기 위해서는 발사체를 가볍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희 추진제 탱크도 가벼운 경량화 설계를 기본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누리호의 80%는 연료와 산화제가 담긴 추진제 탱크로 이루어진다. 더 많은 탑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가볍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압의 약 6배 정도의 내부 압력과 비행 중 가해지는 관성력, 공력에 의한 하중과 압력을 견디는 것이 추진제 탱크의 핵심이다. 압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하고요. 발사체가 비행하면서 밑에서 이제 엔진의 추력이 올라오고 뭐 바람이 분다든지 해서 기체가 비틀린다든지 하는 그런 구조 하중도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산화제 탱크 같은 경우에는 극저온에 액체 산소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극저온에서도 성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추진제 탱크는 얇디 얇은 두께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스킨의 얇은 부분이 약 2에서 3mm 정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살짝의 흠집이라도 나면은 탱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스크래치가 나도 바로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들링 같은 데 아주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추진제 탱크의 주 재료는 특수 알루미늄 합금. 최대 높이 10m, 3.5m에 달하는 직경에 비해 가장 얇은 두께는 2mm 남짓. 여기에 쓰이는 제작 기술이 스피닝이다. 사실 이런 부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결하면 가장 좋은데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하는 오차보다 저희가 요구로 하는 정밀도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따라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는 이 정확도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쳐서 트라이얼을 해보는 수밖에 없고 엔지니어의 경험과 직관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얇은 두께의 원판이 완성되면 용접이 시작되는데 지금까지 국내에서 쓰지 않았던 오직 추진제 탱크에만 적용되는 용접 공법이 사용된다. 저희가 조선업이 상당한 강국이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용접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이런 조그만 탱크 하나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왜 잘 만들지 못하냐 이런 평가들이 있을 때 좀 개인적으로는 속상한 적도 있습니다. 조선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용접 품질을 우수하게 만드는데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발사체에는 얇은 알루미늄판을 변형 없이 그리고 결함 없이 만드는데 기술이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 완성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았던 순간들. 추진제 탱크는 한 기를 제작하는 데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최종 용접 전에 용접 불량이 일어나게 되면 10개월이 더 소요가 되고 그렇게 되면 총 조립 일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용접 중에 불량 없이 탱크를 완성하는 게 가장 부담스럽고요. 완성체 추진제 탱크를 만들기까지 공정이 진짜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라도 문제가 생기면 완성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폐기 정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거 만들다가 또 실수하면 또 만들어야 되고 고도의 집중력과 극한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물과 땀은 희망으로 돌아왔다. 일단 추진제 탱크는 그 2018년도에 개발 모델을 완료를 해서 당시에 내압 파열 시험 등을 통해서 검증을 하였고요. 2단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TLV 시험 발사를 성공을 했었고요. 1단과 3단을 추가로 해가지고 전 기체를 구성을 해서 최종적인 누리호가 다음 달에 이제 1호 발사를 하게 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 추진제 탱크는 이제 발사만을 기다리고 있다. 순수한 독자 기술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이러한 기술들을 민간에 이전시킴으로 해서 향후 민간 우주 개발 산업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얇고 가볍지만 강인하게 우주로 향하는 발사체의 중심. 추진제 탱크는 2mm의 과학이죠. 앞으로 그 우주 시대가 열렸을 때 그 자리를 선점할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 근본 기술을 가졌다라고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순수 기술로 만든 누리호 추진제 탱크는 누리호를 우주로 힘껏 날아오르게 할 것이다.